인상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남들로 하여금 아 그냥 딱 보면 같이 웃게 해주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되게 답이 없다. 그죠? 답이 없다는 거는 일단 본인 사주가 혼자야. 항상 어울리는 거 많이 어울리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랑. 안 올리는 것 같아. 올리는 왜냐면 편인 것 같아. 뭐 어울릴 수도 있고 뭐 식구들도 있고 뭐다 있겠지만 다 떠나서 좀 혼자 있는 성향이 강한 사주야. 근데 내가 왜 얘기했냐면 혼자 있는 성향이 강한 사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 몇 살이죠? 이제 36, 만 그죠? 나이 없어져서. 요때는 이제 내 옆에 결혼은 안 했어도 좀 늦게 가니까 사내가 있거든. 근데 또 떠나가는 격이고. 그죠? 근데 두번 연애를 이제 또 하고 싶진 않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떠나가서 외로워서 찾으면 되는데 떠나갔으니까 슬프고 많은 격. 그래서 지금부터 또 외로워진다. 외로워지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내가 지금 받기는 해요, 본인이. 왜냐면 내년에 본인이 조금 더 인생의 판이 바뀌거든. 어떤 리듬으로? 조금 더 복잡하면서도 약간은 좀 남는 걸로. 남는다는 건 뭐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치? 또는 보람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내가, 아, 그래, 내가 좀 살고 있구나라는 기운도 될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게 작년, 재작년은 원래 어미따님 재작년이거든. 재작년서부터 내가 모든 게 정리가 되는 해야. 내가 하는 일도 생각을 더 해보게 되고, 현타도 오고, 이게 맞나, 막 이런 건.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아, 내가 싫든 제가 싫든 흔들리게 되고,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다시 본인이 이제 37이 되잖아. 그때 복수가 들어오네. 성주가 들어오면서, 본인한테, 성주는 대운이야. 들어오면서, 내 생각과 모든 현실이 바뀌는데 본인은 원지는 타국물을 먹어도 좋다. 나갈 생각도 있었어요? 어디요? 뭐 어디든 내가 뭐 어디라고 찍을 수는 없고 뭐 타국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뭐 해볼까? 그래 보고 싶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치 외로움 많이 타겠지 외로운 사주니까 그래 겁도 많을 수 있다. 예 진짜로. 하지만 나는 타국에 내 친구가 있고 나한테 귀인이 있다라고 나와요. 본인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엄마랑 조그만 카페 비슷한 거 동네에서 같이 어려가 안 물어볼게. 네. 얼마나 됐어요, 아직가? 1년 한 6개월 정도 되고 1년 반 정도? 작년 5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 정도 돼. 근데 모든 지금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데 담고 있는 거지 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붕떠 있다. 그죠? 아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바뀐다. 내년에. 그래서 원래는 그 지금은 이제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얘기도 해 주고 생각할게. 본인은 결혼이라는 거를 안 하게 될것 같아. 못 한다가 아니라 안 하게 될것 같아. 왜? 한번 실패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다. 언제까지 연애했었어요? 최근 한 저번 달 중순 정도? 그때까지 헤어진 거야? 누가 샀어요? 남자가요. 아, 씨. 별로야.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요. 그죠? 예, 네, 거기에 대한 물어볼게. 왜냐면 상처가 크다. 그죠? 그래서 겁을 먹는다. 그래서 과거사를 내가 끄집어낸 거야. 코앞이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한다. 알았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내가 지금 자존감도 무지 떨어졌고 본인이 근데 그 상처가 내가 보기에는 오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다 보면 40 넘어가. 예, 몇년 간다는 거야. 근데 몇 년의 상처가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예, 연애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결혼은 안할것 같다라는 점사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물어봐도 돼요. 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사실 결혼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엄청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이미 늦었긴 한데. 외로우니까. 네. 20대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안된게 아니라 못된 거고, 못한 거고, 지금은 이제 안할것 같아. 그래서, 왜, 내성에 맞는 사람이 또 나타나야 할수 있는 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든 간에 항상 내가 가진 상처를 갖다가 더 끄집어내기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만 맞춰서 가기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맞추고 그걸 집중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있어도 또 다른 것에서 또 오는 상처를 본인이 못 이겨내. 뭔지 알겠어요? 멘탈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어떻게 돼? 움츠러지죠. 또 좋게 표현하면은 더 관찰력이 넓어지다 보니까 더 사리게 된단 말이야. 더잘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해서 나이 먹으면 내 마음이 2.0으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내 마음의 눈은. 그러다 보니까 더잘 보이니까 어떻게 돼? 더 겁을 먹게 되지. 그러니까 움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본인은 딱 사주팔자에 외로운 사주가 강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안할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게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안 한다든지 못하는 건 아시니까. 그럼 건너뛰고. 현재 직업에서 판이 바뀌어야 돼. 본인이.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지금 가게를 조금 더잘 해보고 싶어요. 지금 가게를. 네. 제가 음악을 하다가 그만둬서 음악. 사실은 네, 할수 있는 게 없기는 해요. 뭐 회사를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할줄 아는 게 없기도 하고. 가게를 어떻게 뭐 잘한다는 게뭐 늘펴간다. 아니면 더뭐 바꿔간다. 네, 좀 바꿔가고 싶어요. 어떤 걸 바꿔보고 싶어요? 뭐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좀 돈을 써서, 네, 그죠? 할수 있으면. 네. 쾅탕쾅탕하고 옆에 공간 있으면 좀더 넓게도 만들고, 네, 뭐 그치? 아니면 리모델링도 해보고 그지? 싶고. 해. 내가 했잖아요. 바꿔간다. 판이 바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던 걸다 버리고 또확 바뀐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던 곳에서 뭔가 바꿔간다. 업고, 늙혀간다. 예, 내년이 코앞에 있잖아. 내년이 몇 살이야? 그치? 코앞에 빚이 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건물을 뽀개든 리모델링을 하든 메뉴를 늘려가든 사람을 더 쓰든 뭔가 확장을 하는 거잖아. 예, 움츠리는 게 그러면 아니잖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 저희 지금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든. 엄마가 좀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이 붙이셔서 저한테 맡기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불안해 하셔서 계속 맡기지는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판이 바뀐다는 게 내년에 이제 제가 혼자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아니, 거예요? 혼자 하든 부모랑 하든 본인이 지금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적극적인 자세와 사장의 마인드로. 엄마가 있어도 내가 사장의 마인드로. 지금 뭐 그냥 어슬렁어슬렁 했잖아. 그쵸? 하지만, 예, 머리 묶고 팔 걷어헤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잘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료도 지금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딴데 옮길 필요는 없고, 하지만 판을 바꿔야 된다. 이제 모양을 바꾸든 메뉴를 바꾸든 그것도 판이 바뀌는 거야. 뭔가 소극적으로 하다가 적극적으로 해도 판이 바뀌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움직이면 내년, 후년, 내후년 쭉 좋아. 43까지 본인이 쭉 장사를 잘하게 될 겁니다. 장사를 잘하게 된다는 거는 뭐야? 하다가도 뭐 걸리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더 좋은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좋게 성장해 나가는 해운이 43까지 열려 들어왔으니, 대운이 열려 들어왔다고. 알지? 내년서부터, 올해는 준비하고 사람도 잘 떨어져 나갔다. 어차피 뭐 바람 폈어 떨어져 나간 거니까 잊어. 알았어요? 아플 것도 없다. 그리고 돈 있고 나서, 돈 벌고 능력이 있었고, 내가 안 한다 그랬지, 못 한다 그러지 않았잖아. 외로우면은 그때 가서 봐, 이렇게. 내가 능력 있으면, 그중 능력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능력 하나를 조금 양보하면 더 좋은 성품을 더 높여 볼수 있잖아. 그치? 아, 얘는 성품은 별론데 능력이 있으니까 갈등되는 거잖아.
또는 뭐, 아, 능력도 이 정도 있고, 성품이 요거밖에 안 돼도, 그래도 언덕이 있고, 근데 능력을 좀 낮추고, 성품을 봐야 돼, 본인은. 알았지? 본인이 또 능력이 생기니까, 잘 했을 때이지. 네. 뭐, 100%는 아니야. 잘 했을 땐 생기는데, 못하면 못 생기는 거지. 공부하면 서울대 가나,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아, 성품을 보고 따라가. 왜냐면 본인은 사람만 괜찮으면 본인도 변심이 없다. 알아요? 예. 사람만 괜찮으면 본인은 얘가 죽을 먹여도 나는 산다.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죽을 먹어도 살겠다는데 딴데 보고 있으니까, 예, 내가 죽지 사냐. 그치? 그럼 내가 살려고 버려야지. 그지? 근데 까놓고 찬 것도 지가 차고 있어. 그지? 그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 착한 거 보면 되니까 조금 일에 전념을 하고 지금 상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버려. 응? 개나 줘. 알았죠? 안 좋은 기억이잖아. 그래서, 와, 그 무당이 그랬지. 내년서부터 내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 오늘부터 머리도 시원시원하게 묶고, 응? 더 복장도 밝게 하고, 밝은 복장에 본인한테 복을 불러요. 응? 밝은 색상. 알았지? 또뭐 악기도 달았다며. 어두운 거 좋아하는데. 뭐 음악 했다면서요. 악기? 어, 그럼 뭔 악기? 금관악기. 금관, 네. 이름이 뭐예요? 호른. 호른. 우. 예? 불어. 알았어요? 가게에서, 어? 이런 것도 하고, 막, 요즘에 뭐, 이벤트라는 게 있잖아요. 어? 갖다서 딱 깔아주다. 어? 응? 누가 와서 불게.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활동성 있게. 내가 가진 거를 갖다가, 가뜩이나 나는 지금 좀,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이 가졌는데도 난 가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다 괜찮고 잘나고 이쁜데도 난안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뽐내면서 가. 가게 하면서 그런 거 소품도 이쁘잖아. 악기 자체가. 갖다 놓고, 아, 우리 또 호른 부는 거 사진 있으면 찍어서 다 걸어도 놓고, 응?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분위기도 바꾸고. 내 분위기를 바꾸면 내 사람도 올수 있어. 내가 안 간다 그러지, 못 간다 그러지 않았잖아. 그렇지? 나라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나라는 사람을 바라봐 주는 사람. 또 나를 간접적으로도 알려주고, 또 가게 소품도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뭔가 내 기운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드러내는 기운으로 살라는 거야. 알았죠? 상처는 잊고잉. 예. 알았죠? 그럼 내가 보기에는 7년 하고 나면 잘 살고, 또 훗날에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주는 아니야. 알았어요? 예. 마지막에 그래도 부모가 줄 것도 있어. 알았어요? 혹시 부모님 것도 그냥 간단하게 볼수 있나요? 뭘? 좀 건강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머리가 안 좋은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다안 좋으세요. 뭐 다리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장기 부분도 조금. 어머니가 몇이세요? 59년생 8월 24일. 그리고 아 집에서 가위를 유독 심하게 눌리세요. 어머니가? 엄마만. 네, 엄마만. 근데 막그 무서운 형체를 아니야. 너무 자주 보신다고 내가 보기엔 엄마가 무슨 신까물이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집에 상문 든 것도 아니다. 그냥 가위를 누르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그건, 그 맞아요. 그 수면 그런 데 있으면은 사람이 그 가위 많이 눌려요. 해보라고 하세요. 침대에 계셔? 아니면 침대에 침대 방향 좀 바꿔보라고 하셔봐. 반대로 돌리라 그러세요. 동쪽, 북쪽 따지지 말고, 와, 반대로 지금 돌려봐. 위치. 그럼 아빠도 같이 자동으로 같이 돌아갈 거 아니야. 네. 부부니까. 그지? 그럼 둘다더 잠이 잘잘 거다. 아마 침대 머리만 거꾸로 돌리라, 아버지가. 반대로. 뭐 구조가 어떻든, 인테리어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잠을 편하게 자야 될거 아니야. 장롱을 얻고 자더라도 편하게 자면 좋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 휙 돌리라고 해봐. 알았죠? 혹시 언니가 저희 언니가 작년에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좀 저희 엄마가 아기 언니는 애기 힘들겠다. 언니는 애 낳기 힘들겠어. 늦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주에 자궁 약해. 그리고 저희 수술? 시술 같은 거 하긴 했어요. 근종이 있어가지고. 뭐 근종은 요즘에 흔하게도 있는데 어쨌든 약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애를 가지려고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해요. 애 갖기 맞아요. 힘들다. 지금 시험관을 내년에 하려고. 그러니까는 쉽지 않다 해야지 못 간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아, 그럼 그건 시험관을 맞다. 뭐 한 번, 두 번 해서 될것 같지는 않고 여러 번 해보라고 해.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못 가자. 네. 진짜로 쉽지 않아도 보자. 진짜 되는 올해 가지면 또 안 좋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못 가자. 진짜 들어서는 해는 딱 후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실험관을 차라리 나는 조금 지금 건강관리를 해서 하다가 그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후년에. 내년 후년. 차라리 지금 시작하지 말고 괜히 지치어가지고 또 막 그렇잖아요. 그거 되게 힘들다 하잖아. 십적으로든 몸적으로든. 후년에 한번 시작해보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 운세가 최상이고 내가 조금 열려있고 내가 산이 열려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니까 괜히 미리 고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후년에 놓치면 내가 보기엔 갖기 힘들다. 알았죠? 전해주지 마. 하지만 가질 수 있는데 후년에 가지면 좋대라고 얘기를 그냥 차라리 해줘.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같은 말이지만 달라. 듣는 기운이. 그죠? 네. 그래서 알아서 조리께 얘기 잘 해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왔으면 사실대로 얘기해도 또 동생 한 달에 건너서 들으면 기분 나쁜 거거든. 그러니까는 후년에 가지면 좋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떤 건강에 신경 쓰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지. 알았죠? 네.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